혼다를 내가 지금 완전 병신같이 취급하긴 했지만 R3하고 비교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아니에요. 배기량에서도 이미 배를 넘었지만 성능 자체가 대략 이제 40마력대 오토바이랑 100마력대 오토바이랑은 미들 클래스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R3보다 650R이 훨씬 더 강력하고 빠릅니다. 혼다를 내가 지금 완전 병신같이 취급하긴 했지만 R3하고 비교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아니에요. 배기량에서도 이미 배를 넘었지만 성능 자체가 대략 이제 40마력대 오토바이랑 100마력대 오토바이랑은 미들 클래스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모닝하고 그랜저 하고 비교를 하자는 그런 맞지, 맞지. 케이스입니다.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모닝이 더 좋냐, 그랜저가 더 좋냐. 연비라는 포커스로 봤을 때는 당연히 모닝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고속도로 시내 주행보다는 고속도로 주행이 많다 하면 그랜저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급이 너무 다릅니다.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300cc급이랑 650, 6반이랑 출력이 이미 40마력짜리, 그러니까. 40마력대짜리, 41마력인가? 그 41마력 딸이랑 거의 198마력 정도 그러니까 되는 거 100마력 딸이랑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 이상이 넘어가요. 배 이상 비교를 할때 진짜 뭐 비슷한 클래스 뭐 굳이 한다 하면은 닌자, 그러니까 닌자가 아니지, 그 CBR 500R 닌자 650 R3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R3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거기에서도 근데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그 클래스급에는 비교할 만한 바이크가 트라이던트 660, GSX S750, 거기에 닌자 650은 넣으면 안 됩니다. 배기량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닌자 650은 거기 끼우면 안 돼요. 닌자 650은 스펙이 CBR 650RR보다 훨씬 떨어져, 650R보다 떨어져요. 이게 4기통, 2기통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국 사람들이 배기량으로 오토바이 급을 나누는 게 많아요. 특히 왜냐? 우리나라 오토바이 배기량으로 등급을 나눈 것도 있고, 자동차도 보면 배기량으로 이제 등급을, 고급차 뭐 하면서 이렇게 등급을 나눈 것도 세금 체계 때문인 것도 있는데, 배기량이 크다고 해서 성능이 무조건 우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할리 1800cc는 뭐한 400km 나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배기량 대비 성능을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로 봐야 되는 거죠.